외계인을 만나고 싶어. 계속 찾다 보면 만날 수 있을 거야. 이 멋진 신발 좀 봐. 미안, 난 연구 중이야. 잠깐, 네 관심을 끄는 방법을 알지. 좋아, 메이크업 변신을 시작하자. 우선 눈 주변에 선을 그려. 반대쪽 눈에도 똑같이 해. 좋았어. 이제 검은색 차례야. 선 안을 검은색으로 채울 거야. 눈썹도 다 칠해야 해. 아직 눈꺼풀은 칠하지 않을 거야. 거기는 붓 대신 연필을 사용할 거니까. 다음은 당연히 초록색이지. 피부를 모두 초록색으로 칠할 거야. 입술도 칠해야 해. 머리도, 귀도 초록색으로 칠해. 검은색 선 주변은 작은 붓을 사용할 거야. 좀 더 진한 녹색으로 입체감을 더해. 이제 잘 펴발라. 입술 아래도 입체감을 주고 입술에도 조금 더 추가해. 좋아. 이제 대조를 위해 노란색을 칠해. 광대뼈에도 살짝 발라. 검은 눈 주변에도 골고루 칠해. 검은 선을 터치업하고 흰색을 약간 추가해. 이제 눈을 감으면 외계인이야. 이거 재밌겠어. 이게 무슨 소리지? 저건 그냥 벽 스티커야. 믿을 수가 없어. 아, 드디어. 사랑해. 정말 멋져. 좋아, 셀피를 찍어야지. 잠깐, 장난이었어? 그냥 메이크업이야? 진짜 외계인이 아니었다니. 이제 메이크업을 지울 차례예요. 초록색과 검은색을 그냥 문질러 닦아요. 모두 지우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좋았어. 뭐야? 파티날이야? 몸이 근질근질한데? 좋아, 멋지게 꾸며야겠어. 무조건 핑크지? 좋아, 간단해. 이 화려한 아이 메이크업엔 도톰한 립이 빠질 수 없지. 와, 이게 말이 돼? 하필 지금 립스틱이 똑 떨어지다니. 응, 여기 이 플레인 립밤으로 제주를 좀 부려보자고요. 아이섀도우를 살짝 묻히는 거예요. 메이크업 마술을 공개합니다. 립스틱 바르듯이 바로 입술에 발라주세요. 촉촉하고 부드러운 립밤 효과가 대단하네요. 발색력 엄청난 거 보이시죠? 그리고 다 바르고 나면 입술끼리 문질러서 마무리. 완벽해졌어. 어휴, 너무 심심해. 뭐야, 말도 안 돼. 나도 할까? 하지 말까? 해보자. 뭐야, 비웠잖아. 돈이 하나도 없어. 이제 어쩐담. 다시 구경이나 해야지. 그런데 좀 피곤하다. 이제 그냥 잠이나 자야겠어. 내 눈썹을 정말 멋지게 바꾸고 싶었는데. 어쩌면 뭔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잠깐만. 혹시 이렇게 하면? 그래, 이건 정말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이 솔에 비누를 듬뿍 묻혀주고. 좋아, 그러고 나서 눈썹에 바르는 거야. 역시 모양이 아주 잘 잡히고 있어. 반대쪽 눈썹도 해야지. 우와, 정말 효과가 좋아. 와, 말도 안 돼. 제 눈썹 너무 근사하다. 난 이제 수업 준비 다 됐어. 오, 우와, 쟤 정말 예쁘다. 말도 안 돼. 제 눈썹 좀 봐. 좋아, 나도 눈썹 좀 다듬어야겠어. 아야, 좋아, 하나 뽑았어.
아, 우와. 쟤는 정말 정말 예쁘다. 이리 와, 타샤. 나와. 오늘 머리가 아주 멋져. 야, 거기 좀 봐. 대단해. 네 인형 정말 예쁘다. 머리가 마음에 들어. 이름이 뭐야? 다들 제 인형을 좋아하네. 달라, 네 머리를 좀 손봐야겠어.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좋아, 인형 말고 나를 변신시키는 거야. 녹색 렌즈를 먼저 끼자. 이제 메이크업. 흰색을 눈꺼풀에 바를 거야. 살짝 찍어 바르고 브러쉬로 펴 발라. 다음은 밝은 분홍. 눈 바깥쪽에 발라. 이제 반짝이. 역시 최고야. 흰색 위에 조금만. 아이라이너로 멋진 캣아이를 만들어. 아래도 잊지 마. 분홍을 좀 더. 반짝이도 더 발라야지. 다 됐어. 눈은 완성이야. 블렌더를 쓰자. 좋아. 블렌더는 이거면 됐어. 블러쉬로 살짝. 그리고 눈썹을 그릴 거야. 모양은 됐으니까 색을 더해야 해. 이제 입술. 마지막으로 인조 속눈썹. 아직 안 끝났어. 이건 몰랐지? 흰색 라인 두 개로 입술에 하이라이트를 줘. 이제 머리가 있어야지. 머리는 됐고 메이크업이 필요해. 갈색으로 헤어라인을 그릴 거야. 그리고 흰색 라인을 추가해. 이제 됐어. 솔직히 정말 굉장한 것 같아. 정말 예쁘다. 어머나. 그래, 나 왔어. 우와 우와 우와, 얘 좀 봐. 인형이랑 똑같아. 아니, 더 멋져. 미안 타샤, 나중에 봐. 나 인형 친구 쳐. 에치. 소피야, 계속 몸이 안 좋아? 필요하면 옆에 있어줄게. 어이구, 어쩌다가. 내 입술은 또 왜 이래? 이 각질들 좀 봐. 어떻게 하면 될지 난 알지. 왜? 너도 꿀 좀 먹을래? 건조한 입술엔 꿀만한 게 없어요. 손가락으로 잘 문질러주세요. 각질이 떨어져 나오고 있죠? 매끈한 입술 반가워요. 정말 쉬운 방법이야. 이제 립글로즈를 부드럽게 발라주세요. 화장하며 노는 건 정말 재미있어요. 좋아, 다 됐어. 한번 봐. 우와, 너 정말 화장 잘한다. 야호! 네 맘에 들어서 다행이야. 내가 네 머리 해줄까? 걔가 수업 시간에 바로 내 옆자리에 앉은 거 있지? 너 정말 신났겠다. 그럼.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긴장되고 겁났어. 오, 안 돼, 안 돼. 무슨 짓을 한 거야? 하지 마나. 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 그거 내 머리야? 타서 끊어졌잖아. 기절하지 마. 이 콜라 좀 마셔. 도움이 될 거야. 정말 정말 미안해. 난 진짜 형편없는 친구야. 아하! 머리에 컬을 만드는 더 좋은 방법을 알아. 이 빈 콜라병이 필요해. 그러고 나서 내 믿음직스러운 칼. 조심스럽게 잘라야 돼. 그러니까 아주 조심히 말이야. 위쪽도 잘라주고 거의 다 됐다. 이렇게 위쪽은 없애고. 좋아, 이제 사용할 준비가 됐어. 이걸로 어떻게 컬을 만든다는 거야? 날 믿어. 머리를 이 안에 넣을 거야. 그러고 나서 드라이를 하는 거야.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 거라고? 효과가 있다니까. 절대 못 믿을 거야. 봐. 우와, 내 머리 좀 봐. 정말 곱슬곱슬해. 정말 놀라워. 마음에 들어. 휴, 이런 일은 다시는 없을 거야. 정말 고마워. 좋아, 아이스크림 판매대가 준비됐어. 쟤는 뭐야? 어? 왜 날 째려보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사세요. 네,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오늘만 팔아요. 아이스크림 정말 히트야. 여기요. 여기 있어요. 여기도요. 뭐야? 벌써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여기 아이스크림 있어요. 맛있어요. 왜 내 아이스크림은 안 사는 거지? 맛있는데? 잠깐, 나 때문인가? 좋아, 눈부터 시작하자. 파란색이 좋겠어. 이제 아이스크림 콘이 필요해. 콘 모양을 그려. 종이 냅킨과 액체 라텍스가 필요해. 종이를 구겨서 라텍스에 담가. 아까 그린 원을 따라 붙이는 거야. 원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 다 됐어. 이제 다시 콘을 준비해. 아까 대고 그린 곳에 콘을 붙이는 거야. 좋아. 이 흰 연필로 얼굴에 선을 그려. 입술하고 턱까지 내려오도록.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이 핑크색 페인트와 브러쉬를 사용해. 종이가 말랐으니까 그 위에 살짝 발라. 종이 전체를 다 칠하고 얼굴도 칠해. 됐다. 다음은 스프링클. 콘과 페인트 위에 스프링클을 뿌려. 입술과 눈꺼풀에도 발라. 그럼 완성! 얼굴에 아이스크림 콘이 녹은 것 같지? 이제 아이스크림을 팔아볼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사세요! 우와, 저기 좀 봐! 저기서 아이스크림 사야지! 우와, 메이크업 멋져요! 고마워요! 여기 아이스크림요! 나도요! 콘 주세요! 우, 이 아이스크림 맛있네! 뭐야! 나도 할 수 있다고! 봤지? 어떻게 생각해? 마녀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세요. 좋았어. 절 들여보내주면 착하게 굴게요. 들어가요. 복 받으세요. 오늘은 정말 재밌을 거야. 우와, 뭘로 분장한 거예요? 무서운 딸기? 안 돼요. 못 들어가요. 정말 불공평해. 조심, 조심, 조심해요. 괜찮아요? 이게 다 뭐람. 보스가 엄청 화내겠네. 미안해요. 도와드릴게요. 이 못이 쓸모가 있겠어. 제가 가져도 돼요? 그럼요. 우선 페이스 페인트를 준비하세요. 그러고 나서 티슈 페이퍼를 붙입니다. 티슈 페이퍼를 페이스 페인트로 덮어주세요. 조심해서 입에 구멍을 내어줍니다. 검은색 페이스 페인트를 사용해서 입술을 칠합니다. 피가 없이 무서운 분장이 완성될 수는 없죠? 그러고 나서 티슈 페이퍼 사이로 못을 살짝 밀어 넣어주세요. 그러면 간단하면서도 무서운 분장이죠. 다시 클럽에 가볼까? 이제 들어가도 될까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과일은 안 된다니까. 이건 어때요? 으악! 엄마! 그냥 들어가야겠네. 이 대회 우승은 나야. 내 머리 정말 예뻐. 착각은 자유지. 잠깐 쉴래? 이 드레스 정말 잘 어울리겠어. 보는 눈하고는. 메이크업 브러쉬가 없으면 어떡하지? 글쎄, 내추럴 룩으로 가는 거지. 드레스 예쁘네. 칭찬으로 받아줄게. 메이크업 브러쉬가 어디 갔지? 방금 전에 여기 있었는데. 이런, 뭘 사용하지? 칫솔? 이거면 될 거야. 컬러 팔레트와 물 한 잔을 준비해. 깨끗한 칫솔을 물에 담그는 거야. 그리고 메이크업. 솔을 튕겨서 메이크업이 얼굴에 튀게 해. 날 믿어. 난 전문가거든. 여러 색깔로 더 멋진 효과를 낼 수 있어. 여분을 닦아내면 생기가 넘치는 아이섀도우 완성. 안녕 예쁘니. 신사숙녀 여러분, 환영합니다. 쇼를 시작하죠.
글쎄. 안녕하세요. 놀라워요. 우승이에요. 예쁘잖아? 뭐야? 감사합니다. 사탕. 이 집에는 아직 안 갔어. 트릭 오 트릿. 할로윈은 애들이 나는 거야. 좋아, 여기 있어. 건강에 좋은 간식이야. 당근? 사탕을 주는 거라고요. 아니면 초콜릿 같은 맛있는 거요. 이런 거요. 야채 말고요. 아휴. 바보 같은 배추. 에라이. 하! 이거 치우려면 고생 좀 할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내 마당! 따끔하게 혼을 내주겠어. 우선 의료용 테이프가 필요해요. 이걸 얼굴에 붙여주세요. 눈구멍을 남겨주세요. 테이프가 달린 카드를 눈 위에 덮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마와 입술에도 추가해주세요. 입구멍은 남겨두고요. 페이스 페인트로 색칠하세요. 눈과 입을 검은 페이스 페인트로 색칠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무시무시한 허수아비. 우와. 잠깐만. 사탕이야. 맛있고 쫄깃한 캔디. 잠깐. 아니야. 몇 개만 더 가져가야지. 그만. 트릭 오 트릿. 네 사탕 가져가.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편해져서 참 좋아. 이번엔 이 옅은 분홍색을 써야지. 참 예뻐. 어? 문자 왔나봐. 어디 보자. 오, 무지개 파티? 이럴 수가. 정말 근사해. 좋아, 뭔가 입을 게 필요해. 어머, 붓. 좋아, 옷장. 뭐가 있나 보자. 어, 안 되겠어. 색이 전혀 없네. 이제 어떡하지? 무지개 같은 게 필요한데. 잠깐, 내 물감. 화려한 색이 많아.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난 천재야. 좋아, 무지개처럼 꾸며보자. 물감이랑 붓이 필요해. 두 가지 색을 한꺼번에 해야지. 이제 눈에 이 색을 더해. 색을 바꿔서 아래쪽에도. 이거 멋져. 하지만 무지개 파티니까 더 화려해야 돼. 여기는 제일 큰 붓을 쓰자. 좋아, 붓에 물감을 바르고 칠할 준비됐어. 바로 이렇게 내 입술에 발라. 좋아, 다음은 녹색 마스카라. 재미있어. 속눈썹에 색을 골고루 칠해줘야 돼. 우, 알았다. 눈썹도 색이 필요해. 오렌지색. 모양도 다듬어줄 거야. 잘 되고 있어. 조금만 더 하면 돼. 됐다. 이제 조금만 더. 어머나, 파란색 주근깨가 정말 귀여워. 내일 그리고 다녀야겠어. 좋아, 드디어 무지개 메이크업이 완성됐어. 어? 저게 뭐지? 저 불빛 좀 봐. 우와, 무지개 파티야. 정말 근사해. 우와, 네 메이크업 멋지다. 직접 한 거야? 정말 재미있어. 무지개 파티에 잘 어울려. 이 책 정말 재미있어. 오, 문자. 그렇게 빨리? 준비해야지. 내 화장품 가방. 향수부터 뿌리고. 장미향이 나. 그 다음은 립스틱. 이건 좀 힘드네. 이빨을 써야지. 된 것 같은데. 천천히. 좋아, 잘하고 있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거면 돼. 이게 뭐야? 어리광대 같아. 쉬운 방법이 있을 텐데. 오,
치실 브러쉬가 있었지? 이걸 쓰는 방법이 있지. 치실 브러쉬를 립스틱에 문질러. 치실에 립스틱을 묻혀야 해. 그리고 입술에 누르는 거야. 우선 중앙에 X자를 만들어. 그리고 입술 라인을 따라 찍어줘. 아랫입술도 똑같이 해. 이제 립스틱으로 채우면 돼. 우와, 입술 예쁘네. 안녕. 좀 어때? 좋아 보이네. 넣어주는 거야. 고마워. 이거 정말 편하네. 귀엽고 작은 호박. 방금 뭐였지? 아무것도 아닐 거야. 아, 여보세요? 누구 있어요? 안녕. 속았지? 정말 재미있어. 재미 하나도 없어. 아하. 플레이도우 점토가 필요해요. 손가락 주변에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피부색 페인트를 사용해서 잘 섞이게 해주세요. 조심해서 점토에 칼집을 내주세요. 그리고 가짜 피를 더합니다. 하하, 끔찍하고 징그러운 손가락. 완벽해. 이제 운동해야지. 이건 너무 쉽잖아. 괴물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1전1, 1전2. 내 손가락. 내 손가락. 오, 너무 아파. 제발 도와줘. 겁내지 마. 내가 응급치료할게. 좋아, 내가 도와줄게. 이거 뭐야? 이거 가짜야. 속았지? 이제 우리 비겼어. 하나도 재미없어. 메뉴에 있는 게 다 맛있겠어. 고르기가 힘드네. 안녕. 여기요. 스페셜 두 개 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에헴. 안녕. 우와, 이거 맛있겠네. 내가 뭐 실수했나? 반응이 왜 저래? 어머, 내 얼굴에 송충이가? 잠깐, 내 눈썹이구나. 첫인상을 망쳐버렸네. 이 족집 깨면 될 거야. 이거 쉽지 않네. 한참 걸리겠어. 큰일 났네. 어쩌면 이 손톱줄이 도움이 될 거야. 한번 해보자. 족집 깨를 줄에 문질러. 족집 깨가 날카로워져서 눈썹을 쉽게 뽑을 수 있을 거야. 바로 이거야. 순식간에 완벽한 눈썹이 됐어. 훨씬 낫네. 아, 여기 진공 청소기가 필요해. 시간이 벌써? 얼른 가야겠어. 우리는 무섭지 않고 멋있어 보이고 싶어. 파우더 샤워. 이 손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거 워터프루프란 말이야. 잠깐만, 휴지가 도움이 될지도 몰라. 더 악화시키고 있어, 라나. 굴뚝 청소부 같아 보여. 책임져.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 이 휴지가 효과가 있을지도 몰라. 볼에 작은 휴지 조각을 올립니다. 그리고 브러쉬로 적셔주세요. 티슈를 부드럽게 떼어내세요. 브러쉬 뒷부분을 사용하면 좋아요. 다른 브러쉬를 사용하여 뭉쳐줍니다. 무독성 접착제를 브러쉬에 발라서 휴지에 접착제를 칠하세요. 이제 브러쉬에 파운데이션을 묻혀서 접착제 위에 발라줍니다. 피부처럼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브러쉬에 빨간 액체 립스틱을 묻히세요. 근데 입술에 바를 게 아니에요. 노출된 피부에 바르세요.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그런 다음 스펀지로 잘 섞어주세요. 컨실러로 가장자리를 잘 펴줍니다. 휴지가 보이지 않도록요. 빨간 컨택트 렌즈가 완벽해요. 할로윈이라서 다행이지? 맞아, 난 메이크업 전문가야. 우리 늦겠어, 가자. 화장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엔 뭔가 평화로운 게 있죠. 절친이 불쑥 끼어들어 거울을 같이 나눠 쓰자고 하기 전까진 말이에요. 진심이냐 라나? 아우 릴리, 이런 건 좀 나눠 써도 되는 거 몰라? 얘들아 싸우지 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아 절친이란 같이 살 수도 없고 없이 살 수도 없고. 삐죽거리지 마 릴리. 그 분노 에너지를 항상 장난으로 바꿀 수 있잖아. 좋아요. 벌써 기분 좋아 보이는데요? 그쵸? 라나 그렇게 화장이 하고 싶어? 좋아. 그럼 내가 화장할 거를 줄게. 한두 방울이면 되죠. 다섯이나 여섯 방울이면. 널 위해 파운데이션 준비해놨어, 라나. 아우, 또 뭐 났어? 어우, 너무 짜증나. 파운데이션으로 가리지 뭐. 별거 아니야. 잠시만. 이거 내 색깔 아닌데? 가만 보자. 너 뭔 짓 했어, 릴리? 하지만 다른 걸로 쓸 수도 있겠는걸? 누가 놀라운 화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 브러쉬에 어두운 색조의 파운데이션을 살짝 묻힌다면 귀여운 주근깨를 얼굴에 만들어낼 수 있죠. 우와, 너무 예쁘다. 알아, 나 빛나 보이지? 때론 속임수가 좋은 선물로 바뀌기도 하네요. 이 시험 언제 끝나는 거야? 게다가 펜도 다 썼잖아? 이런. 어? 릴리! 왜? 펜 있어? 여기 있어 친구! 어? 고마워. 왜? 너 이! 왜 다들 날 쳐다보는 거야? 내 얼굴에 뭐 묻었나? 너 립스틱 더 발랐어? 말도 안 돼! 창피해 죽겠어! 괜찮아, 그렇게 심하진 않을 거야. 어머나, 나 이러고 돌아다닌 거야? 다시 립스틱 바르나 봐. 다들 금방 잊을 거야. 고마워. 내가 요령을 알려줄까? 그래. 그 다음엔? 좋아. 그래. 잠깐, 이게 뭐 특별하다는 거야? 한 가지 단계가 더 있어. 집게 손가락을 펴서 입안에 이렇게 집어넣어. 이제 이에 묻는 일은 없을 거야. 대박이다! 다시 들어가자. 얘들아, 립스틱 광대가 왔어. 질칠이. 한번 활짝 웃어보시죠. 칠칠이. 우, 자기 께 자기가 넘어갔네요. 립스틱 맛이 어떤가요?